국내 최고의 기도 발원처이자 대표적 관음 성지 양양 낙산사에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음성 공양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포교사이자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성악가는 천연고찰 양양 낙산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번째 108 희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김혜은 성악가는 낙산사 해수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관세음보살 찬가 등 찬불과 공연을 펼쳤고, 낙산사 주지이자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법문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는 낙산사가 제 더미스 속에서 한 번도 실망하거나 안 된다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 시간에 관세음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08 희망 콘서트는 지난 2월부터 수원 대승원과 충주 진여원, 여주 송암사, 춘천 봉덕사, 홍천 백낙사, 하남 상불사 등에서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포교사는 매달 전국의 사찰을 찾아 산사를 배경으로 찬불가를 부르고 스님 법문도 들으며 코로나19 극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108 희망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